여야 3당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긴급회동을 가졌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대로 하고 그리고 추경은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또 저희 민주당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삶이 매우 어렵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KDI 조사에 의하면 3%대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하는 추경이어서 저는 그 분리해서 국민의 삶을 챙길 건 챙기고 민생은 민생대로 챙기고 국회 안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생기는 갈등, 그거는 갈등대로 조절을 잘 해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과의 입장차를 밝히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송영무, 김상곤, 조대부자에 대해서 지명 처리하고 있어 청와대 강하게 여당이 요구해달라고 요청했고요. 현재로는 연계하지 않습니다. 추경 심사하되 임명을 강행할 태도를 보이면 그때는 의원들이 뜻을 모아서 다음 저희들 당의 입장을 정하고 국민의당은 월요일날 의총을 거쳐서 하겠다는 거였고 3명 부적격자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국민의당과 합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의총을 언급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대안 추경을 낼 겁니다. 빨리 심사에 들어가자는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월요일날 의총을 열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몇몇 분들에 대해서 불가 입장 전달했습니다. 합의 도출을 기대한 새 원내대표의 회동은 15분여 만에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매일TV 선소미였습니다.